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야? 신지호 같은 경우는 73년생의 한동훈 없었다. 어떻게? 네가 경찰이야 이제. 무슨 근거로? 뭐 95년생, 뭐 76년생, 뭐 두 명이 있고 뭐. 니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 니들 경찰이냐? 어이없지 않습니까? MLB가 없는데 니가 생겼냐 이 새끼. 니 마누라가 없는데 니가 이 새끼 혼자 뱃속에 임신시키고 니가 똥꾸녀고 애를 낳냐?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뭐 며칠 전만 해도 이 김민전 최고, 김재원 최고, 더 나아가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는 당무 감사를 넘어서 필요 없어. 경찰 수사를 의뢰해라. 수사를 빨리 착수를 시켜라. 사무총장 너 서범수 너 뭐하는 놈이야. 그런데 서범수가 어저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몰래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헛소리를 늘어놓더만 결과적으로 그래? 그러면 당원 게시판 폐쇄시켜버릴게. 일단 소리를 떠들지 않았습니까? 왜? 한동훈에게 공천받아갖고 뺏지다니까는 한동훈이 똥구멍 주름 개수 세고 자빠졌냐? 니들 형제끼리? 어? 서병수, 서범수? 너네들도 다 타켓이야. 지금 우파 국민들의 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나 알면서 깨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이 원내대표가 한동훈 가족 당원 게시판 논란 무려 이거 뭐 756건에 달한답니다. 예. 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사무총장에게 조사에 착수할 것을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뭐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당무 감사 안 합니다. 참나. 국민들 여러분들의 민의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것들은요. 지들이 누구 때문에 밥을 처먹고 사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당무 감사는 안 하는 대신 한동훈 명의의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부부의 비방글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8명이죠. 그래서 팔동훈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비방 정도가 아니죠. 쌍욕이잖아, 쌍욕. 어? 개목줄을 채워가지고 뭐 어디다 가둬놔야 돼? 재활용도 안 되는 오물. 자, 이런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수사대죠. 이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게 없다 그랬어요. 사무총장 아가리를 저렇게 눌러서 무슨 할 말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래 뭐 개인정보 유출이니 표현의 자유니 이 자를 하지만 아니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 이거 뭡니까? 당원 게시판 없애면은 당비 내고 그 수많은 당원들이 게시글을 서범수라는 놈 한동훈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도 우리가 게시글을 통해서 작성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들 국어는 배웠습니까? 짓거리면 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지들이 막 그래 표현해 그러니까 어쨌든 방어를 해야 돼. 이게 까발려지면 안 되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뭐 지들끼리 심지어는 뭐 신지호라는 놈 있죠? 한동훈 빨아재끼는 이 지금 유튜브 하고 있던데 요 놈이 뭐라 그럽니까? 73년생 한동훈은 없다라는 거야. 무슨 근거로? 뭐 95년생, 뭐 76년생, 뭐 두 명이 있고 뭐. 아니, 니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 니들 경찰이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팩트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팩트가 나오면 인정을 할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니들이 그냥 찌꺼리는 말 한동훈이 아니래 아니래잖아 제가 응? 야 뭐 73년생 한동훈이 없다? 무슨 근거로 이 새끼야. 야 신지호 한동훈 똥구멍 주름 개수가 몇 개니 세보니까 이 새끼야 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니들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알아내서 73년생 한동훈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내 웃긴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많은 우리 우파 이 애국 시민들의 우려와 또 의혹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대신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죠. 너무나 간단하다 그랬잖아. 전 세계 이 CCTV라든지 경찰 이 과학수사에 대한 인프라 환경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지문감식 같은 경우는 미국 FBI, CSI에서도 한국 우리 그 과학수사대 경찰에게 자문을 구하고 배우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보통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CCTV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또 핸드폰 위치 추적 같은 거. 아니 너무나 쉬워. 누가 무슨 개인정보를 뭘 털어. 한동훈 핸드폰 번호 모르냐 니네들? 야 신지호, 서범수, 그리고 이 오늘 얘기한 주진우 이런 놈들. 한동훈이 비호하는 놈들. 니네 한동훈 핸드폰 번호 몰라? 야 그 번호로 수사 의뢰만 하면 돼. 입증만 시켜주면 돼. 니네들이 똥구멍 주름개수 핥고 있는 그 8명 중에 1명. 범죄자, 탄핵 주범놈, 조작 주범놈,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 글 작성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잖아. 경찰 수사 그렇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살해 협박 이런 댓글을 달아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자 역시 누구든 간에 핸드폰 번호만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10분, 20분 만에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이놈 어딨지? 핸드폰을 꺼놓지 않는 이상 어딨지? 가서 당신 이거 썼어. 조사만 하면 돼. 그럼 그 핸드폰 작성자 다 휴대폰을 인증을 하잖아요. 아니 네이버 같은데 댓글 달아도 아이디만 실명도 아니고 아이디로 댓글 달아도 남을 비방하거나 그러면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오고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기가 쉬워. 근데 이걸 갖다가 며칠 동안 수사를 갖다가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일반 당원이 그랬다면 바로 고발 조치가 되겠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놨으니까 당을 어지럽게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든지 한동훈 가족이라든지 이게 이슈가 커질 만한 인간이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 기간과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틀렸냐고 임마. 임마 주진우 너 검사 출신이잖아 임마. 이놈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동훈 윤석열 비방글 지금 이제 요 이슈가 된 당원 게시판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걸 의혹 제기를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내일까지 무릎 꿇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무슨 고발이야. 고소해 이 새끼야. 한동훈이 고소하든지 주진우 네가 고소하든지 야 고발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건 협박이잖아. 협박했다가 안 되면 고소 취하하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야. 자 이거 보세요. 당원 게시판 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져. 어떻게 여러분 밝혀진 거 있습니까? 한동훈이 야 나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총선 전에 그렇게 당을 망쳐먹고 지금 대통령실을 저격하면서 이재명 편 들고 조국 문재인 이재명을 이렇게 수수방관해서 내비로 둔 결과 이따위로 만들어 이게 지금 우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흉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그래도 자기가 모자란 점이 있어도 배우려고 하고 좌파들하고 투쟁하고 대통령실하고 잘 지내면서 국민들의 열몬을 잘 따라주고 이런 당대표였다면 이런 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잖아. 한동훈이 아니라잖아. 좀 넘어가자.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좌파들이 지랄하는 겁니까? 보수에서 한동훈을 너무 싫어해서 이놈을 내쫓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위해서 또한 그냥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떴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저격을 하고 비판하고 의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임마 아니라 그래도 네 말은 안 믿는 거야.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8명의 한동훈 중에 이 한동훈의 가능성이 99.9%라고 이렇게 약간 과장돼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이가 본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놈입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경찰 수사가 착수가 되는데도 아가들 딱 쳐닫고 어디 잠적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보시면 서울 지역에 당원이니까 글씨를 쓸 수 있는 거고 한동훈이라는 작성자로 글을 쓴 것 중에 서울 지역에 그러니까 나는 서울 지역의 책임 당원입니다. TK 지역의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 8명의 한동훈 중에 이 글을 쓴 작성자는 당연히 서울 지역의 책임 당원이라는 거야. 일반 당원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 당원, 책임 당원 포함해서 14.7%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100에. 전국에 84만 명 중에. 책임 당원 일반 당원으로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쓴 게 서울, 나는 서울 지역의 책임 당원이다. 이렇게 썼으면 더 압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거 말고도 경찰에 전화번호만 주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야. 니네들이 무슨 개인정보? 그 수많은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통 일이 아니다? 누가 그 짓거리 하락을 했어? 한동훈이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되게 쉽게 끝나. 경찰까지도 안 가도 돼요. 본인의 기자들 모아놓고 이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 실명 인증. 아 지가 실명 인증해갖고 딱 봐서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끝! 너무 쉽죠 여러분. 의혹을 누가 키웠니?
그리고 지금 의혹이 커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건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재활용이 안 되는 오물이다, 윤대지다. 그래, 표현의 자유라고 치자. 뭐 살해 협박 이거 빼고라도, 이거 빼고.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글을 보시면 일반 당원이 실명을 요구하는, 실명 인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국민의힘당 당원 게시판에 어디 감히 윤석열이 범죄자 마누라, 그러니까 김건희를 말하는 거예요. 김건희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다. 어? 팩트가 아니잖아. 허위사실 유포로 이런 건 왜 고소 안 하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기려고 한다. 즉 차기 대통령을 약속했다. 언제 그랬어? 허위사실이잖아. 또 검사 시절에 한동훈이 싹 다 자기가 다 수사했다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먹고 내가 다 했다 그러잖아. 조작도 네가 한 거지. 아, 그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 이 새끼. 네가 인마 수사관으로 특검에서 다 네가 했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고소를 하라는 얘기야. 몇 번 얘기해, 몇 년 동안. 응?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의혹을 갖고 이걸 밝혀라. 해소하면 끝인데 해소를 안 시켜줬잖아. 한동훈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만, 아닌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불만이 더 확산이 되고, 한동훈 사퇴라는 대규모 집회들이 자꾸 열리고, 우리 진영에서.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좀 희열을 느끼는 거야, 이 새끼야, 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향해서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힌 겁니다. 여러분, 허위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팩트를 먼저 니네들이 밝혀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면은 고소를 당해도 싸죠.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을 하면서 지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야. 신지호 같은 경우는 73년생의 한동훈 없었다. 어떻게 네가 경찰이야, 이 새끼야? 그리고 주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팩트를 니네들이 어떻게 밝혀내갖고 한동훈이가 아니라고 그 한마디 말고는 뭐가 있어? 뭐가 밝혀졌어? 그게 팩트야?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하겠다? 팩트가 없는데 어떻게 페이크가 있냐, 이 새끼야. 너는 네 애미애비가 없는데 네가 생겼냐, 이 새끼야? 네가 있는데 네 자식들이 어떻게 생겨, 임마? 네 마누라가 없는데 네가 이 새끼야 혼자 뱃속에 임신시키고 네가 똥꼬녀고 애를 낳냐? 다 이게 순리적으로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되려면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 이 새끼들은요 논리 비약이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놈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마찬가지, 다는 아니지만 거의다가 검사의 그 틀을 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이게 협박하는 거잖아. 팩트도 없이 아가리 닫어 이거잖아. 의혹 제기한 새끼 나가라 닫어. 주제는 이 새끼도 검사 출신이에요. 한동훈 빨아 제끼는 놈이잖아요. 그럴 힘 있으면 새끼야 좌파들 고소고발이나 해, 이 새끼야. 주진우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목줄 등, 이거 김건희 여사 이제 개목줄 채워서 어디다가 잡아 쳐놓자 이거죠.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밝혀졌죠, 여러분? 주진우 이 새끼야 어떻게 밝혀진 거야? 한동훈이 나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야? 이런 확. 그러면서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에 있어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 정답. 야, 뭘 추후 제출이야. 한동훈이 나 아니야. 그래서 니네들이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개목줄 치운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수백 개 댓글 한동훈이 아니다. 이렇게 니네 주관대로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다 고소하겠다. 고소하면 되지. 야, 뭘 추후에 해. 이게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다며. 팩트를 먼저 얘기를 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니들끼리 꽁냐꽁냐 해갖고 이 새끼야 한동훈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관한 걸로 밝혀진 거야? 지 다리가 근지러운데 마누라 허벅지를 긁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들이. 너네 새끼야 누구 돈으로 밥 처먹고 살아? 누구 돈으로 니네 자식들 교육시키고 밥 처먹이고 그래? 어? 니네 국민의힘당 정당이 왜 존재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왜 달고 니네들이 왜 존재해, 이 새끼야? 국민이 이 나라의 국가의 주인이고 니네들의 주인이야. 주인이 새끼야 밝히라 그러면 밝혀야지. 니들끼리 꽁냐꽁냐 했고 한동훈이 아니라면 그게 팩트인 것처럼 얘기해서 국민을 고소해. 같은 편을? 물론 우리는 너네들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쌍방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결과, 이거 쌍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게 경찰 수사 의뢰가 돼서 이제 수사에 착수가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들어갔으면 한두 시간 안에 10분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면 포렌식도 필요 없다. 그 게시글 작성하는 놈이 한동훈이면 한동훈, 또 제3자면 제3자, 그놈의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위치 추적해서 그놈이 이놈이구나 그러면 그놈이 있는 곳에 가갖고 그놈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 무슨 무슨 뭐 60년, 70년대 지금 뭐 쌍팔년도 경찰 수사하고 자빠졌냐?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경찰이 장난치지 않는 이상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 당원이 쓸 이유도 없고 한동훈이 성향과 한동훈의 성품을 봤을 때 본인이 진짜 안 했다면 아가들 쳐닫고 있을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이걸 부각시켜서 할머니에서 아우 자기 잘난 척한 거지. 제가 이거 당대표로서 수사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막대먹은 그 대식글로 이렇게 모욕하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한 놈 제가 발본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 지지를 올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 근데 지가 썼으니까 경찰 수사 오늘 착수가 들어갔는데도 아가리 쳐다보고 어디 잠적했어. 이재명 요즘에 좀 아가리로 좀 까는 척하는 것도 지금 똥을 좀 못 가리고 있는 것 같아. 매주 막 당사에 직결해갖고 수천 명이 한동훈 퇴진하라고 막 그러고 있고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다 또 어저께는 한 이틀 이재명 좀 까는 발언하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 한동훈 하면서 한동훈 특검 들어가야겠다고 민주당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민주당에서 그 지랄 쳐.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특검 막으려고 지금 대통령 겁박하고 협박했는데 관철은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수파 시민들이 나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게 무서워갖고 또 이재명 깔라 그러니까 바로 또 한동훈 특검 들어오겠다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너는 약속을 어긴 놈이다. 응? 상습적으로 약속을. 야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는 이재명과 한동훈 민주당과 한동훈이 무슨 미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쟤네들이 한동훈에게 너의 약속 안 지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팩트를 갖고 싸우잖아. 아니 약속을 안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하고 사법 딜치고 있다고.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우파 국민들이 그냥 물밀듯이 물려왔고 이거 한동훈 가발 벗기겠다고 수천 명씩 당사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 생각 짧은 놈이 이재명 공격해야겠네? 뭣도 모르고 멘붕이 왔고 이재명 생중계 해야 된다 뭐 판사를 갔다가 국가 예산으로 당근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새끼가 장난하나? 이재명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내가 이렇게 물밑에 딱 장박아 놓고 아무 말 안 하고 너 대통령실 저격하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우리를 공격해? 너 이 약속 나하고 틀리잖아. 이 말하는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지. 내가 어제 새벽에도 했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속을 안 했는데 뜬금없이 왜 여러분 나하고 약속 안 지켜요? 미친놈인 거죠. 반대로 여러분하고 나 약속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야 빵씨가 너 약속 지켜. 그럼 뭐하는 다 그러지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재명 또는 한동훈하고 조국 민주당하고 무슨 약속을 미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아가리로만 조금 아이고 좀 눈치 보면서 이재명 까는 척 하니까 바로 한동훈 특검 들어오겠다. 너 이 새끼야 왜 우리가 시키도 하는 짓거리에 우리가 시킨 대로 우리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 추진해 대통령실 빨리 까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지어서 하는 거다. 주진우 한동훈.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